후쿠오카 시민들의 휴양지로 유명한 후타미가우라. 니시노우라항이 바라보이는 이곳은 작고 소박한 어촌마을이다. 남도의 풍부한 어장 중 하나로 봄이면 여기저기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도 부지런히 그물을 올리는 어부도 보인다. 누구보다 바닷길을 훤히 안다는 선장은 이곳을 처음 찾은 나에게 신비로운 바위섬을 보여주겠다 한다. 조심스레 뱃머리를 디밀자 독특한 모양의 거대한 바위섬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위섬을 끼고 모퉁이를 돌면 또 다른 비밀의 틈새가 나타나는데,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으로 탄생한 해식 동물이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곳에 어엿한 동굴 주인도 있다. 천연 기념물로 등재된 일본 최대의 현무암 동굴. 자연의 손길은 이 단단한 바위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런 신비한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시간의 두께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로워 보인다.